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과 관광객 유치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치안으로부터 꽤 안전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바다 건너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은 여행객 사이에서도 자국 내에서도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한 특정한 날엔 더 극심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 SNS상에서 수험생들을 타깃으로 한 치안 예고 게시물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관련 게시물이 하나도 아닌 무려 수십여 개에 달했다는 건데요. 지난 15일과 16일은 우리나라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처럼 일본 수험생의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당일을 떠올리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수험생을 배려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응원하는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되는데요. 일본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건 성은 감추고 싶고 드러내기 꺼려하는 부분이지만 예로부터 일본은 성의 과하리만큼 관대한 가치관을 가진 나라였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고 마는 날 중에서 수능 날을 노린 걸까요? 바로 지각하고 싶지 않은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하려던 것인데요. 중요한 날인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어떠한 행위에도 결코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거죠. 일본의 수능 치안 사건은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상에서 이전에도 친구가 시험 당일 치안을 만났다, 시험 당일은 치안이 늘어난다 등의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SNS상에서 치안 예고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일본 경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시험 당일에 되도록 여성 전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전철에 여성 전용칸을 이용하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고,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몰리는 역 곳곳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약자라면 일단 물고 뜯고 즐기는 일본인들에게 피해자는 오롯이 피해자가 아니었는데요. 한 일본 여성의 발언을 보고 그들의 저급한 시민의식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당할 사람만 당하는 것 같다. 경계성 높은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은 나쁜 짓을 안 당하는데 좀 가벼워 보이는 애들이 잘 당한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여자라는 것도 놀랍지만 단순히 문화 차이를 넘어 인성이 의심되는 이 발언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일본의 도를 넘는 추행과 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은 결코 일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할리우드 배우들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블의 대작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톰 홀랜드가 일본의 아침 방송에 출연해 수치심을 느낀 사건을 겪게 됩니다. 2017년 역대 최연소 스파이더맨으로 매력적인 비글미를 뽐낸 톰 홀랜드는 일본의 한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일본의 진행자는 앳된 모습의 미소년의 얼굴을 한 톰 홀랜드를 보곤 재미있는 사냥감이라도 발견한 마냥 살살 웃으며 기어코 밑바닥을 드러내죠. 진행자는 톰 홀랜드의 커리어가 아닌 육체에 관심을 보입니다.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겠는데 복근을 조금만 만지게 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라는 말을 꺼내는가 하면 진짜로 수트 안에 트렁크 팬티를 입었나요? 혹시 브라질리언 왁싱도 했나요? 등 다소 민망한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편했던 매니저와 톰 홀랜드는 연신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와, 절대 안 돼요 만을 외쳐야 했답니다. 그를 당황하게 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인 나루토를 연상시키는 인자비 기술이검을 던져달라는 요청도 모자라 한 여성 진행자는 톰 홀랜드를 향해 계속해서 이상한 눈빛을 보내었다죠.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진 못했지만 들리는 말만으로도 당시 어린 톰 홀랜드가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을지 충분히 예상되네요. 그도 그럴 것이 톰 홀랜드는 어릴 적 친구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기억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도 서양인치고 작은 체격이라는 이유에서 놀림감이 되곤 했답니다. 이미 스타덤에 오른 그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은 과거의 아픔을 소환하기에 충분해 보이죠. 알다시피 일본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작가 공인이 인정하는 애니 부문에 있어서는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이니 분명하죠. 때문에 마블에 대한 경계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톰 홀랜드 사건 외에도 유독 마블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여러 번 비춰왔습니다. 가면라이더의 40주년 세계여, 이것이 일본의 히어로다.
카피 문구를 2012년 어벤져스를 홍보하던 일본 직원이 일본이여 이것이 영화다라고 패러디에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우익들이 일본 영화에 대한 모욕이라며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마블 히어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톰 홀랜드의 방문에 이때다 싶었던 걸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마블에게 망신살을 주고 싶었나 봅니다. 일본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일본 입국관리국 조사실에서 홀로 6시간 동안 방치됐던 로버트 다우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금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반강제로 술을 마셔 혹사를 치러야 했는데요. 이제 보니 이건 애교 수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비리엔 뒤돌아 소극적으로 비난하지만 아이돌 스캔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눈물 콧물 쏙 빼는 기자회견에 삿발이라도 불살라야 용서하는 턱이라도 받을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한 나라인데요. 얼마 전 일본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마츠다 세이코의 딸 간다 사야카가 갑작스럽게 숨져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엄마로서 딸을 잃은 것은 결코 가볍게 치유되지 않는 슬픔임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딸의 뼈가루를 품에 안고 슬퍼하는 와중에도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쳤다며 사과해야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딸을 잃은 당사자가 왜 국민들을 향해 사과해야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짐에 당하기 십상이라고 하네요. 다시 톰 홀랜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는 일본에서 겪은 망신살을 안고 내연을 하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편안하고 친근한 곳인지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예의 없던 일본에 비하면 동방이의지국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중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과감한 구석이 있는 우리나라가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죠. 그가 한국 취재진을 향해 던진 첫 마디는 안녕하세요였습니다.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한국 팬들에게 인사한 건데요. 톰 홀랜드의 한국 사랑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톰 홀랜드는 한국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열렬히 느껴지는 게 한국 문화의 큰 특징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나 봅니다. 한국 팬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그는 한국 팬들의 감동을 자극하는 일화를 계획합니다. 2019년 6월 세 번째 내한을 온 톰 홀랜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화 홍보와는 무관한 비공식적 개인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작은 체구로 병마와 싸우는 어린 환우들을 위로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병원과 협의된 일정이지만 홍보 일정과는 일절 상관없는 자선 활동이었기에 다가오는 감동이 두 배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병원 관계자들조차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 복장까지 하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이렇게 남다른 한국 사랑을 가진 톰 홀랜드는 BTS와 손흥민의 찐팬임을 스스럼없이 밝혔는데요. 최근 GQ 코리아와 보그 코리아의 방탄소년단 스페셜 에디션 정국의 화보가 스파이더맨의 포즈와 매우 흡사하다며 관련 편집 영상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댓글엔 정국과 톰 홀랜드가 분한 스파이더맨의 합성 사진과 영상이 대거 쏟아지기도 했죠. 손흥민과는 스타와 팬 사이를 넘어 진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홍보하는 한 인터뷰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흥민의 일화를 전했다는 후문입니다. 영화 이야기보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대단한 팬심임이 틀림없는데요. 이어 소니는 토트넘 최고의 선수다. 축구 스타일이 우아하고 축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부분이 좋다며 찬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자마자 거미줄을 쏘는 듯한 스파이더맨 세레머니를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스파이디 앤 손이라는 글과 함께 톰 홀랜드와의 세레머니 맞교환 사진을 공개됐는데요. 거미줄을 쏘는 동작을 한 손흥민과 찰칵 포즈를 한 톰 홀랜드의 투샷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톰 홀랜드 역시 세계적인 스타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공한 덕후의 황홀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최근에도 내한 일정을 앞두고 있던 톰 홀랜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한국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경치,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못 박았습니다. 이어 비록 이번 겨울엔 갈 수 없게 됐지만 조만간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 경복궁도 구경하고 DDP에도 다시 가길 기대한다고 말해 한국 팬들에게 기대를 심어주기도 했죠.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이라도 유연하게 말하고 대처하려 노력하는 한국과 달리 필터를 거치지 않는 거북한 말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는 일본은 부디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